밤에 하면은 달빛에 사람들이 비치면은 이쪽에도 비치고 저쪽에 비치고 화려한 노래 부르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. 조금 있다가
하나만 띄워봐. 카메라. 그러네. 벌써 가야겠다. 언니가 잡아줘요, 그렇게. 들어서 안 되나? 빨리 잡아줘요. 됐다. 언니 예쁘게 해줘. 괜찮아요. 언니랑 똑같아? 벌써 안 돼. 안 되고. 예쁘지 않아요?
카메라 뭐하는 거야? 하트 세븐 어, 너 너지? 예뻐. 오. 나비래. 나비래. 엄마 사진 들어가? 나비래 나. 나비래 나. 엄마는 안 했잖아. 꽃마관이 둘러매고 꽃 팔러 나왔어. 붉은 꽃 파란 꽃.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저희 한국민속촌에는 추석 연휴에 맞이
가까운 절기를 준비했습니다. 끝까지 함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, 저희 또 신약단이 곡을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, 바로 시계하시는이라는 곡을 준비했어요. 이 곡은 굉장히 흥겹고 신이 나는 곡인데요. 이 곡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. 흥보가 중에서도 가장 노대목으로 꼽힌다는 박하는 대목을 재해석한 곡인데요. 흥보가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어깨를 보호표 말해서 온과 사이버 동이 가득 나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이 곡을 들으실 때는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추행세라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 추행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? 어떻게 하세요? 아이 싫어! 또 어떻게 하죠? 저이 싫어! 또 어떻게 하죠? 좋다! 또 어떻게 하죠? 지금 하자! 좋습니다. 이렇게 추행세를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은데, 이상하게도 제가 노래를 딱 시작하면은 입을 싹 하는 걸 안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저는 약간 강요한 타입이라서 이렇게 사인을 드릴게요. 이쪽 손을 들면 아이 싫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떻게요? 고맙습니다.
쉬어야지 하시니까 좀더 흥이 올라오셨죠? 다음에는요 더욱 큰 무대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. 바로 우영순이가 함께하는 강강술래 무대인데요. 이 강강술래는요 원래 다 이렇게 손에 손잡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즐기면 너무 큰일이라는 우리 민속 놀이지만요, 여기 시국이 시국이만큼 같이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남아 끝내주시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주시겠어요? 네! 여러분들의 큰 박수 함께 강강술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!
함께하는 추석과 그리고 가을 여러분들의 가정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역시 남은 시간도 아름다운 흥미 속에서 즐거운 시간,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